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면적하고 경계 하나 왔는데요. 면적은 몇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잖아요. 여기에서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암기를 안 하니까 뭐 면적은 맨날 당하죠.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봅시다. 면적은 뭐에 관련이 있어요? 사람에 갖다 대면 뭐예요? 몸무게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가족. 몸무게만 떠들면 집사람은 맞아 죽어요. 몸무게가 제 생각에는 아니, 110kg예요. 110kg 정도예요. 아니에요. 110kg예요. 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 진짜예요. 그 이사가는데 걱정이 되는 게 그게 3층짜리여서 또 이의신청 들어올까봐 걱정이에요. 이의신청. 아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면접과 관련돼서 가장 쉽게 출제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면 밑에다 장이라고 하나 써놔요. 면장. 자, 장자로 끝나는 게 무슨 대장이죠? 터지 대장, 임야 대장. 자, 그러면 장면 봐봐요. 자, 터지 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면적이 등록된다. 어때? X.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장자로 끝나는 거? 터지 대장, 임야 대장.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지적측량 성과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수평면상의 넓이. 그래서 수평면상의 넓이. 여기에 중심기고요. 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면 면적이란 입체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어때요? X야. 뭐예요? 수평면상 넓이.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놓을래요? 뭐라고 써놨죠? 2차원 지적입니다. 자, 2차원 지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면적과 제목에서 이제 옆에 여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다 요거 하나 참고 표시해서 주의사항 한번 해봅시다. 이게 자꾸 헷갈리나 봐요. 여기에.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면적 측정의 대상하고 지적 측량의 대상. 이게 같아요, 달라요? 이게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자, 면적 측정의 대상은 이거는 측량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 사실상 측량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몇 개 점검해다 보면 몇 개 알게 돼요.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이 있고 분할이 있고 그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계 복원 측량. 이거부터 출발은 잘 하자고요. 경계 복원 측량. 자, 요렇게 이제 정리해서요. 자, 지목 변경은 어때요? 지목 변경은 어때요? 청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지적 청량이 대상도 아니고, 지적 청량의 대상도 아니다. 그쵸? 근데 분할은 어때요? 면적 측정의 대상도 되고, 지적 현황, 지적 청량의 대상도 됩니다. 근데 지적 현황 청량은 사실상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경계보건 청량도 청량하지 않았죠. 그러면 요 두 개는 뭐예요? 면적 측정의 대상은 아니고 뭐의 대상은 된다? 지적 측량의 대상은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보건 청량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검사 측량에서 뭐다? 제외. 이게 최근에 출제된 거죠. 그래서 두 개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 지난번에도 했듯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형광펜 쳐놓을 거 대상으로 가봐요. 자,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 요거 형광펜 닦잖아요. 우측 거. 자, 그러면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 무슨 정정이 나오죠? 이치정정. 외워야 돼요. 이치정정은 면적의 변동 없이 이치만 정정이 됐잖아요. 그 다음 밑에 지목변경, 지번변경, 합병. 밑에 뭐가 있어요? 경계보건정량과 지적현황정량. 또 하나 뭐예요? 행정구역 명칭변경. 밑에 5라고 하나 잡아요. 마무리예요. 17회 때 출제고. 요거 뭐 척감법을 무슨 법으로?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자, 측감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에는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측량할까? 한 평은 얼마예요? 3.3이죠. 100평은 얼마예요? 330제곱미터. 그럼 결론적으로 한 평이 3.3제곱미터라면 측감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 의미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문제. 근데 거기, 자, 좌측을 한번 봐봐요. 좌측 5번 한번 볼래요? 5번 한번 봐봐요. 5번에 뭐 나왔었죠? 경계법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거기 출처나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A적으로 측량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측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A적으로 측량한다는 거 조심해서 다 넣고, 거기에서 이제 일단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면적 측정의 방법은 읽어봐요. 좌표, 좌표 동그라미. 좌표, 그러면 좌표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도 높고. 그래서 좌표 동그라미. 그러면 경계점, 좌표도 높고는 그러면 전자면적 측정법을 사용해요? 전자면적 측정법이 좌표 면적 계산법이에요? 좌표 면적 계산법. 세번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눈으로 익혀요. 자, 요때 좌표하고 요때 좌표하고 연결을 좀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경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경. 그래서 경의 측량으로 연결을 몇번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때 경하고 또 눈으로 익혀요. 경.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출제된 질문 한번 봅시다. 자, 경의 측량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 두번 출제됐어요, 질문으로 봐서. 그러니까 요건 눈으로 익혀요. 경. 영 이쪽으로 익히고요. 좌표는 이렇게 좌표로 연결돼서. 그거는 외우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익히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자면적 측정법 찾았어요? 예, 그거는 도면이라고 써놔요. 도면. 도면은 그러면 무슨 방법을 사용해요? 전자면적 측정법. 자, 오늘 며칠 남았어요? 168일 남았어요. 자, 168일은 모두 합격할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 며칠, 셋째, 넷째 주에 시험 보는 거 도전 한번 해요. 도 동그라미. 자, 전 동그라미. 그래서 도전. 도전. 도면은 뭐예요? 전자면적 측정법. 도전. 그렇게 한번 외워놓은 것도 괜찮아요. 도전. 도가 뭐예요? 도면. 전이 뭐예요? 전자면적 측정법. 그렇게. 자, 그래서 면적 측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숙제해 놓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단수 처리. 단수 처리 거기에다 행간편도 할까나요? 제목, 단수 처리. 단수 처리 찾았어요? 예, 단수 처리 밑에다 거수 처리라고 써놔요. 무슨 처리? 거수 처리. 자, 거수 처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축척 암기됐는지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자, 500분의 1이 있고, 600분의 1. 자, 한번 불러볼래요? 1200분의 1, 2400분의 1, 그 다음에 몇 분의 1? 1000분의 1. 어디로 건너뛰어요? 3000분의 1로 건너뛰고, 얼마요? 6000분의 1.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요거는 100단위에 1000단위에요. 100단위에 여기는 1000단위에요. 요거는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 그럼 100단위 축적은 0.01이라도 끝수를 0.1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수, 단수를 처리하느라는 겁니다. 영어는 뭐다? 천단위 측정은 0.1이라도 자연수 1제곱미터로. 근데 아주 쉬워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이제 오늘 마무리 한번 접읍시다. 자, 봐봐요. 자, 만약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23.45 널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123.35가 있어요. 그거 봐봐요. 과거에는 우리 학창시절은 무슨 오이 봐죠? 545입이 아니라 4452번. 4452번 한번 해봐요. 얼마죠? 123.5. 여기는 123.4. 더하니까 얼마예요? 246.9. 요거 더하니까 얼마예요? 246.8. 자, 얼마가 커요? 0.1이 크잖아요. 그러면 0.1이 오차야, 오차. 그러면 지금 몇 필지죠? 두 필지. 그럼 두 필지만 해도 오차가 0.1이 차이가 나타나.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면 천문학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그래서 4452번을 포기하고 5452번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대축적이에요, 소축적이에요?
대척적. 그럼 대척적은 두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짝수예요. 짝수. 짝수만 버려라. 얼마? 123.4.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러면 123.4가 돼. 그러니까 뭐예요? 246.8. 오차가 없어지죠. 어? 그래서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4,4오입을 포기하고 무슨 오입? 5,4오입을. 그러니까 백단위 대축적은 첫째 자리를 기준, 두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봐봐요. 천단위는 봐봐요.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요. 첫째 자리가 뭐로 끝났어요? 5. 앞에는 뭐예요? 얼마 얼마다? 124. 122.5다. 첫째 자리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두째 자리가 뭐예요? 짝수. 그러면 뭐예요? 122. 무슨 오입한다? 5,4,5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도 놓고, 그거는 줄쳐놔요. 경계점 좌표도 놓고. 경계점 좌표도 놓고, 줄쳐놨어요? 예, 그러면, 자, 등록 자리수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최소 면적 0.1. 0.05 미만이면 버려. 0.05초 가면 올리고, 요거죠, 이제 0.05로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홀수면 올리고, 0 또는 짝수는 버림. 이게 무슨 오입? 5,4,5입을 하게 되는 거야. 5,4,5입. 자, 그러면 천단위 축적으로 가보죠. 자연수 1제곱미터. 0.5 미만이면 버리고, 0.5초 가면 올리고, 0.55로 딱 끝났을 때 홀수는 올리고, 0 또는 짝수는 버려라. 무슨 오입한다? 5,4,5입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거와 관련돼서 밑에다가 뭡니까? 자, 얘를 두 개를 들어놔요. 요거는 어렵게 출제되면 두 가지를 이제 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자, 그럼 봐봐요. 자, 첫 번째, 주의 1. 자, 널리 이야기했던 거, 주의 1. 자, 요 문제, 이제 주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2. 자, 요것만 하면 이제 단서 처리는 다 끝난 거예요. 주의 1하고 주의 2만 하면. 자, 이제 요거 딱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거의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한번 써놔봐요.
다 썼어요? 예. 네. 자, 만약에 올해 이제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다. 그럼 첫 번째 문장, 주의. 경계점 좌표도 높고 시행 지역에서 산출 면적이 123.45를 단수 처리하라. 그럼 정답은 얼마예요? 120. 120.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범위이죠. 자, 여기 축척이 얼마예요? 720분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자, 123.3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도 높고는 축적과 상관이 없어. 축적이 나오나 마나나 소수 첫째자리까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함정이야. 여기 함정. 여기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축적을 주었으니까 123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경계점 좌표도 높고는 축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소수 몇째자리? 첫째자리. 축적이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경계점 좌표도 높고를 줄을 끊으라고 이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도 높은 축적과 상관없이 소수 몇째 자리? 첫째 자리. 어렵게 출제되면 함정에 당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불명이 여기에 출제되면 1번에 이렇게 갖다 놓을 거라고. 1번에 123, 2번에 뭔데? 저 5번에 123.4라고 갖다 전부 요거 찍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너무 집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도 높. 그러니까 단수 처리해서 뭐다 만약에 떨어뜨리려면 요걸 낸다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도 높고는 축적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는 몇 분의 1이죠? 500분의 1. 등록 면적이 얼마예요? 0.1이잖아. 0.1. 그렇죠? 0.1이잖아. 아까 소수 몇째 짜리? 첫째 짜리. 그럼 산출 면적이 커요? 등록 면적이 커요? 여기 0.1이 커요? 0.75가 커요? 0.075가 커요? 0.1이 커요? 그러면 이거는 0.1로 등록하는 거야. 이거는 0.075가 커요? 0.75가 커요? 0.1이 커요? 그러면 여기 5로 끝났네. 그럼 앞에 홀수 짝수. 홀수. 그러면 0.8로 등록하네요. 자, 여기는 0.65하고 0.1. 어디가 커요? 0.65. 그럼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에 홀수. 그럼 얼마다? 0.6. 그러면 요거 한번 줘봐요. 산출 면적하고 읽어봐요. 등록 면적 비교해봤더니 뭐가 커? 등록 면적 단위가 커져. 그럼 뭘로 등록한다? 등록 면적 단위로.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 이 말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읽어봐요.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 단위를 비교하니 뭐가 크다? 등록 면적 단위가 크면 뭘로? 등록 면적 단위로 등록한다. 그렇죠?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믹싱을 시켜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하자고 자꾸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하나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서 달아놓고. 그러니까 이거 주의 1, 주의 2. 단수 처리가 나오면 어렵게 출제되면 이거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이걸 그러면 완벽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기타를 가봐요. 자, 1번에 축적과 거리 줄쳐 놔봐요. 축적과 거리. 자, 축적과 거리는 몇 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n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 l을 하나 써놔봐요. 축적과 거리 밑에다가 조그맣게 좀 써봐요. 글씨 좀 잘 써봐, 좀. 자, 뭐예요? 자, 몇 분의 1?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요렇게 써놔봐요. 1000분의 1 써놓고, 도산 거리가 1cm라고 써봐요. 1cm. 도산 거리가 1cm라고 써봐요. 1cm. 썼어요? 그 축적과 거리 밑에다가 조그맣게. 자, 그러면 500분의 1의 역수는 얼마죠? 역수. 500. 요거는 500 곱하면 돼. 그러면 500. 그러면 실제 거리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1000분의 1마다 실제 거리는 1000이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대 2잖아. 그러면 봐봐요. 축적이 반으로 줄면 실제 거리는 몇 배? 두 배가 늘어난다라는 거야. 그게 n분의 1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말이. 그러니까 축적이 반으로 줄면 실제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난다? 두 배가 늘어난다는 거야. 두 배가.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면적과의 관계 찾았어요? 면적과의 관계는 뭐라고 써놨어요? 가로 n분의 1 제곱미터라고 써놨죠? 예, 그 밑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그러면 a분, 이렇게, a를. 자, 이게 또 이게 사각형이에요. 1cm, 1cm. 자, 제일 작은 거 해보는 겁니다. 여기 1cm, 1cm. 그러면 실제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실제 거리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리 구하는 거 불러봐요. 500 곱하기 500이잖아. 500. 500 곱하기 500. 이거는 뭐예요? 1000 곱하기 1000이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대 4잖아. 그러면 축적이 반으로 줄면 실제 면적은 몇 배가 늘어난다? 4배가 늘어난다. 이 소리야.
자, 적재과 거리의 관계는 n분의 1, 그러면 적재기 반으로 줄면 두 배가 늘어나는 관계가 있고, 실제 거리는 실제 면적은 몇 배가 늘어난다? 네 배. 그럼 간혹가다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적재기 반으로 줄면 실제 면적은 두 배가 늘어난다. 어때? x. 두 배가 아니라 네 배. 면적은 몇 배? 네 배. 거리는 두 배. 면적은 네 배. 거리는 두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평과 제곱미터의 관계 찾았어요? 예. 그러면 평과 제곱미터의 관계는, 그거에 뭐예요? 한 평은 얼마라는 거다? 3.3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다? 3.3. 그죠? 그러니까 평 곱하기 120분의 200. 그럼 400은 제곱미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21을, 121분의 400을 나누면 얼마가 나와? 3.3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한 평은 얼마다? 3.3이라는 거예요. 3.3.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측감법을 미터법으로 건칠 때 굳이 측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측감법. 측감법이 한 평, 두 평, 이게 측감법이죠. 그럼 맨 밑에 한번 봐봐요. 3번 봐봐요. 정. 자, 옛날에 우리 형님, 누님도 있었던, 옛날 조상들이 있었던 정, 담, 무, 보. 찾았어요? 그러면 한 정은 얼마라는 거예요? 3,000평. 보다 그러면 1단은? 300평, 1문은 30평, 1번은 1평이래.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우리 형님님들이, 과거에 우리 연세 많이 오신 형님들이, 나는 땅 3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 몇 평이에요? 9,000평이라니까, 9,000평. 그래서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거예요. 심해 나오는 소리는 아니고. 자, 봐봐요. 우리 언제에서 이제 토지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연세 95세 먹은 형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나 땅 4정보 내놓아. 사정보가 뭔데요? 사정보가 뭐예요? 그러면 개망신이라, 개망신. 3, 40이 얼마다? 12,000평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역사 대화 드라마에서 뭐 정보 나와요. 그래서 김일성이 뭡니까? 처음에 김일성, 그죠? 그러니까 무상분배를 했어. 얼마? 3정보. 그러니까 3정보를 뭐다 무상정보를 해가지고 인민들한테 3정보를 줬어. 얼마씩 줬다는 거예요? 3정보.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자기가 수립하고 나서 전부 다 다시 국유로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3정보 준다는데 누가 한 줄 뭐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3정보 그러면 몇 평이라는 거다? 9,000평이라는 거. 끝 없어요. 면적은 100% 완료. 끝 없어. 더 이상.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이용해 먹느냐 못해 먹느냐는 본인의 능력인 거야. 이제 본인의 능력이에요. 면적은 더 이상 해줄 거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야. 이제 문제를 애우느냐 이제 애워서 이걸 이제 애워서 이해해서 자기가 문제 써먹는 거. 여기에서 두 문제 나오거든. 이제 두 문제. 하나는 직접, 하나는 간접. 그렇게 출제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12절 뭐가 나오죠? 경계. 경계는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하나예요. 거기에서도 한 문제 나온다고 또. 해도 너무해. 해도 너무해. 자, 경계는 그러면 몇 문제 나오네? 한 문제. 근데 나머지보다는 좀 떨어져요. 별표 세 개. 그죠? 오늘 배운 거에서 이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에서. 자, 그러면 경계 가봅시다. 자, 경계 그러면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필지별, 형광편잖아요. 필지별,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이다. 자, 필지별 경계점과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어떤 직선이에요. 그러면 즉, 도면 동그라미잖아요. 도면에 등록한 선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무슨 경계를 나타낸다? 도상 경계. 자, 이제, 자, 도상 경계. 자,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자. 이게 뭐예요? 경계.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읽어봐요. 경계. 국정주의 나오네요. 국정 나왔죠? 그래서 국가 동그라미. 자, 여기 봐봐요. 경계는 여기 봐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2번 읽어봐요. 경계. 직선주의. 찾았어요? 예, 최장거리에 최단거리에. 최단거리. 최장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 말장난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놓고요. 자, 요거는 봐봐요. 무슨 축? X축. 요거는 Y축. 이게 바로 축적 종대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축적 종대의 원칙은 큰 건지 작은 건지 확인해봐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 큰. 작은 도면에 따른다. 이러면 틀려요. 거기에다 형광펜 딱 쳐놓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는 두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여기 봐봐요. 경계는 한 줄, 두 줄.
한줄 경계는 두 줄이 될 수 없어. 금일가발 경계 불가분의 원칙 찾았어요? 예. 자, 여기 뭐예요? 요거 요거 경계죠. 잡아당겨 움직여. 읽어봐요. 부동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은 지목선생의 원칙이야. 조심하라고요. 부동성의 원칙 옆에다 이거 하나 써놔요. 바로 영속성의 원칙. 이 연속성의 원칙하고 연속성의 원칙은 뭐의 원칙이다? 이거는 지목이야. 자, 우리 경계 결정 원칙은 뭐다? 부동성의 원칙이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다음 중 경계 결정의 원칙이 아닌 것. 봐봐. 1. 경계 국정주의. 2. 경계 직선주의. 3번 축적 종계의 원칙. 4번 경계 불가분의 원칙. 5번 영속성의 원칙. 정답은 영속성의 원칙. 이거는 무슨 원칙이다? 지목 설정 원칙이라는 것. 자, 부동성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숙제하고 가자고요. 요거는 뭐예요?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경계, 국정주의, 직선, 곡선, 직선, 최장, 최단, 최단, 경계는 한 줄, 두 줄,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X축, Y축, 축적, 정대의 원칙,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무슨 성, 부동성의 원칙, 게임 오버, 끝. 자, 그러면 이제 경계 결정 기준, 거기에다 빨갛게 형광펼쳐놔요. 경계 결정 기준이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거거든. 자, 경계 결정 원칙에다 해놓고 거기에다 별표 세 개는 올해 여기, 역시 여기에서 출제돼요. 작년에는 재작년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외우면 돼요. 자, 봐봐요. 자, 높낮이가 없다. 어디에요? 중앙. 그래서 중앙 출쳐놔요. 그럼 키워드를 어디를 잡아야 돼요? 없는 중앙. 자,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하단부. 자, 도로 국어도의 토지의 절동하람이. 그러면 상단부에서 절상. 자, 4번에 해면 수면 그러면 최대 만조의 최대 만조의. 16개때는 평균으로 본적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가 나오죠? 제방. 제방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상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특히 6번을 조심하라고. 6번. 자, 6번. 6번은 6번과 관련돼서 봐봐요. 지상경계에 구역하는 형성물에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잖아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럼 실제 경계에 따른 거네. 근데 거기 중간에 몇 번만 적용이 있어? 1, 2, 3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 그걸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요거는 좀 써놔야 돼요. 자, 봐봐요. 자, 요렇게 하나 써놔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 무슨 경계예요? 이거는 도산 경계가 돼요. 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있는 경우는 뭐예요? 실제 경계. 그걸 한번 옆에다가 좀 써놔요.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도산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 자, 그러면 실제 경계는 뭡니까? 아까 소유자가 다른 경우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소유권. 그러면 이제 믹싱을 해봐야죠.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소유권. 그거 조심해 놓으라고. 그거. 일단은 그 6번은 조심해 놔야 됩니다. 6번. 그래서 그 정도 한번. 그러면 요거는 제방은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다섯 개를 갖다 놓고 봐봐요. 이렇게도 문제를 착상할 수 있어요. 다음 중 경계 결정 중에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건 실제 경계에 따라가 여기에 적용이 없는 것을 골라라. 그럼 두 개가 있네요. 해면, 수면, 또 하나는 제방. 이건 적용이 없다는. 이것도 박스 문제로 나오면 기가 막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또. 그러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뭐만 적용이 있다? 1, 2, 3. 이것만 적용이 있다는. 그러니까 외우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가 나와요. 기타. 기타는 2번 포기하고 1번으로 가요. 1번. 1번을 또 뭐예요? 별표 새겨놓으라고.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감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안 돼요.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한 경우는 뭐 하지 않다?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면 거기 옆에 1번 옆에 시커먼 게 있죠? 시커먼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시커먼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봐요. 자, 그 공간에 조그맣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놔봐요. 옆에. 요렇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원칙은 지상경계를 건축계획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 안 돼? 돼. 요걸 암기를 해놓으라고. 그래서 요 네 개가 있어. 네 개가.
이게 시험에 그렇게 출제돼. 23회 때, 24회 때 독자적으로 출제됐거든. 그럼 어떻게 해오라고 그랬어요? 학사 공도. 행강편찮아요. 기억에 학정 판결에서 학, 공공사업에서 공동그라미, 도시개발사업에서 사동그라미, 자, 리얼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동그라미, 도동그라미, 도, 도시군 관리계획 찾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라고? 학사 공도. 학이 어디에요? 학정 판결, 사가, 도시개발사, 공이, 공공사,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 그래서 앞으로 학사 공도, 학사 공도. 24회 때 2.5점짜리.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개? 네 개. 외워야 돼요. 무슨 공도? 학사 공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이 있어요.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유지는 요거 행강편찮아요. 유지를 한 지문으로 나올 때는 유원지로 장난칩니다. 요거 줄쳐놓고 끝에다가, 자, 하는 경우, 있는 경우 찾았어요? 예, 거기 공공사업에서, 자, 봐봐요. 자,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 찾았어요? 예, 거기 끝에다가 8개 지목 이렇게 써놔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유도, 유도. 몇 개 지목이에요?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학교형지, 철도형지, 수도형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이거 유원지가 아니에요. 자, 원칙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그러면 이제 읽어볼까요? 학, 사, 공, 도. 학은?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도,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그럼 선생님, 하나 이해를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도시개발사업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시이잖아. 근데 도시개발이 전부 들어간 게 아니라 요 부분만 들어갔어요. 요것만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거야. 이런 경우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부분은 도시개발 들어갔죠? 여기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이걸 싹 갈아엎어야 되잖아. 그럼 벽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요때는 지상권 주문을 걸리게 간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 도시개발사. 그렇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아니, 집이 요렇게 있어요. 집이 요렇게 있는데 요 지역을 학교용지로 만들려고 그래. 학교용지를 다 하면 게, 요 지역을 마다 학교용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집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여기 봐봐요. 요 부분만 학교용지가 들어간, 일부분만 들어갔다는 거야. 잘라야 돼, 안 잘라? 그래,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런 집 많아요. 제가 출신, 숙문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동네 보면 담벼락에 이렇게 집이 붙어 있어. 붙어 있다라는 거야.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는 없다. 예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읽어봐요. 학사 공도, 학, 학정 판결, 도시 개발사, 공공사,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 8개지 뭐. 학철수, 전제구, 유도. 딱 애우라고요. 애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으면. 그래서 의미. 자, 그러면 여기 도가 뭐예요? 도로. 자, 그러면 18회 때 타임머신 타고 갑니다. 분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5번 지문.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려면 8개 지목이 딱딱딱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도로가 어디에서 나온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도로가 왜 나와? 이러면 끝난 거예요.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지목이 몇 개? 8개 지문이 탄생한다라는 거야. 8개 지문이. 그러니까 탁탁탁 쳐놔야 돼요. 자, 그러면 2번은 포기. 2번은 하지 마세요. 2번까지 하면 더 틀려버려. 기타 2번에서. 1번만 잡아요. 1번만. 잡았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한번 봐봐요.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지산 경계점 등록부. 찾았어요? 의의로 갑니다. 의의. 지적소관청 행강편. 자, 행강편 쳐놔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상경계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바로 밑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행강편 쳐놓으세요. 자, 행강편 쳐놓으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지적소관청 줄쳐놨어요. 행강편. 자, 뒤에 지상경계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줄쳐놓고 밑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행강편 쳐놓으세요.
요 지문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자,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친다고. 그럼 써주세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예요? 지적소관청은 무슨 경계예요? 지상경계. 그러면 경계점 자합표 등록부를 등록 관리한다. 어때? X야. 지상경계니까 경계점 자합표 등록부가 아니라 읽어봐.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이 지문은. 그럼 선생님,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 출제됐습니까? 거기 밑에 2번이 출제됐어요. 2번. 2번이 뭡니까? 등록사항. 이 등록사항이 작년에 출제 안 되면 성인의 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장을. 그래서 자, 왜 그러면 작년에 혼 장담을 했느냐. 6번, 7번을 행강편잖아요. 6번, 7번. 6번하고 7번 찾았어요? 6번이 뭐가 들어가 있죠? 지목, 지목, 지목. 3번은 뭐가, 5번이 뭐가 들어가, 7번이 뭐가 들어갔죠?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이게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작년 개출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중 지상 경계점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등록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게 이게 출제가 되거든. 근데 6번은 다시 별표 하나. 6번은 다시 별표 하나. 6번은 다시 별표 하나 나요.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도 뭐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 공부는 아니면서 지목이 등록되는 거. 지난주에 배웠던 부동산 종합 공부. 요거 하나. 지상 경계점 등록부. 박스 문제로 나오면 기가 막힌 문제가 하나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거 외우면 이제 경계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천하무적.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에서 경계 한번 외우고 잠시 쉬었다 또 들어가야죠.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중앙. 중앙. 뭐 외우지도 못한데 집에 일찍 갈 생각만 해요. 자, 여기는 뭐다? 하단부. 요거는 삼상 하단부. 요거는 뭐다? 최대 만조이. 요거는 저거는 바깥쪽 어깨선. 호수는 최대 만수이. 그러면 요거 국정기, 직선지,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적 정대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이렇게 나와줘야 되나.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네요.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 안 돼. A조로 가능한 거. 학사공도. 자,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소, 천재구, 유도. 그죠. 유가 뭔데? 유지. 그죠. 유원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학이 뭔데?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재방, 국어, 유지, 도로.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 자, 맞춰드릴게요. 딱 맞...